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17일 날 출국하게 됩니다. 자,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재정상이 만나서 여러 현안 문제를 협의하게 되는데, 자, 이 한미일 3정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이게 정리화 된다면은 이게 그 어느 세계의 블록보다 큰 이 협의체가 될 것이다 하는 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 미국 모두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이고, 그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거기다가 일본과 한국이 힘을 합친다면 여기 극동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을 방문해서 이 상하 양원에서 영어 연설도 했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영어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등 해서 많은 인기도 모으고 관심도 집중시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 한미일 삼각체제, 그리고 한국과 미국 관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중국의 시진핑도 그야말로 손을 들었다, 백기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때 온갖 이 굴욕적인,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 이 홀대를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 한한령을 풀고 관광객을 대거 한국에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때는 아주 막 구신구신하니까 그냥 버릇을 길들이고, 말하자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 항의한다고 하지만 문재인이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저자세로 나갔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을 견지하고 미국과 일본과 함께 한국, 이 세계 나라가 튼튼하게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시진핑으로서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한령을 풀고 관광객을 대거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뉴욕에서 광복절의 태극기 개양식이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뉴욕 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진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매츠 홈구장에, 이 야구 경기에 있는 홈구장에도 자, 한미동맹 70주년 동영상이 떴습니다. 곳곳에서 한국의 광복절을 알리는 행사가 뉴욕에도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계 금융의 중심가인 미국의 뉴욕 월스트리트를 상징하는 돌진하는 황소상에서 열린 태극기 개양식에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참석해서 광복절을 기념했습니다. 자, 애덤스 시장은 한인 청년단체인 재미 차세대 협회가 광복 78주년을 맞아서 맨하탄 볼링 그린 파크에서 개최한 태극기 개양식에 참석을 한 겁니다. 자, 애덤스 시장은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서울 여행은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뉴욕은 미국의 서울이다. 뉴욕이 미국의 서울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뉴욕에 사는 많은 한인은 우리의 든든한 파트너라고 하면서 뉴욕 내 한인들의 위치와 영향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뉴욕은 미국의 금융수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곳에서 특히 볼링 그린 파크에서 국기를 개행한다는 건 전 세계인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돌진하는 황소상이 있는 볼링 그린 파크는 1783년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미국 독립군이 뉴욕에서 영국의 군대를 몰아낸 뒤에 별이 13개나 그려진 최초의 미국 국기를 개양한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자, 애덤스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이번 행사의 생중계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런 한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맨하탄의 코리아타운과 퀸즈의 플러싱 지역을 언급하면서 한인 커뮤니티는 뉴욕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시를 고향으로 삼는 10만 명의 한인과 한국 이민자들의 특별한 공로를 표창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공로를 표창한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태극기를 개양하는 월스트리트 주변에 거기 황금 여기 황소상이 있는데 그 부근에서 여기 이제 뉴욕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 동영상이 나오는데 자,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 그 뒤에 한인들과 미국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뉴욕 시장도 한국의 광복절에 와서 이렇게 기념하고 태극기를 개양하는 이런 식을 행사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차세대 재미 차세대 협의회는 2017년에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부터 한국계 학생에 대해서 교사의 인종차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라고 합니다. 2021년 뉴저지주를 설득해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한복의 날을 선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차세대 협회는 미국 경제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월스트리트에서 광복절을 알리자는 취지로 2021년부터 태극기 개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욕 시장이 온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프로야구 팀인 뉴욕 매츠 홈구장 시트필드 이날 경기 시작 한 10분을 한 것을 무렵에 저녁 7시쯤에 전광판에 1950년부터 1954년 한국전쟁이라는 한영 자막과 함께 자, 탱크에서 포탄을 쏘아 대는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1953년 한미동맹 체결, 우리는 함께 자유를 지키고 기적을 만들었습니다.는 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래로 향합니다라는 문구가 이어졌는데 약 26초가량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하는 사진과 함께 영원한 동맹,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구장에서도 이렇게 지금 많은 팬들이 있는데 구장에서도 한미동맹 70주년 이런 영상 자막이 저기 크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야구 전광판에서 보기에 생경한 영상이 흘러나왔을 때 경기장을 찾은 미국인들은 유심히 보다가 영상이 끝나자 박수를 치었습니다. 환호를 보냈습니다. 박수를 치고 아, 저 대통령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던 그 대통령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줄에 있던 미국인이 한국에서 왔느냐 이렇게 여기 취재한 기자에게 물으면서 엄지를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인데 이날 미국 뉴욕 매츠는 한국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를 열었는데 매츠는 뉴욕 퀸즈를 연고로 하는 홈 구장이 있는 곳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 플러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매츠는 1년에 한번이 행사를 여는데 한미동맹 그리고 관련한 영상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뉴욕의 한국문화원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이날 영상과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경기장 밖에는 지금 우리 사물놀이 교민들이 사물놀이를 연주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오후 5시부터는 시트필드암 광장에서 자, 풍물 몰이패, 사물놀이 공연이 벌어졌습니다. 한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또 김치 등 한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야구장을 찾은 많은 팬들이 경기를 보러 가기 전에 이곳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 배우 이신화 시구는 한국 배우 이서진 씨가 있습니다. 자, 이 시구는 홈플레이트까지 가지 못했고 한번 땅이 튕긴 뒤 포수 글러브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한국인들이 왔고 그리고 한국 이 교민들이 우리 광복절을 기념해서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물놀이 풍물패까지도 했다고 하니까, 자, 뉴욕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우리 교민들이 많은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 앞에 사물놀이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티필드라고 보이는 뒤에 경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이 뉴욕의 곳곳에서 미국에 전반적으로 있다. 한국의 위상이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고 한미일과 함께 더욱더 한국의 위상이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커진다고 보이는데 한국 안에서만 이 좌파들이 준동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 자, 이걸 잘 극복하면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그리고 우뚝 발돋움을 하고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